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GTQI 일러스트레이터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풀어볼 이 문제는 2014년 10월에 나온 문제이고요. 이건 3번 문제예요. 먼저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바늘꽂이와 단추를 먼저 그립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편지봉투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편지지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셔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어떻게 요 안에 넣는가?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하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아시는 부분일 터이니 요 부분에 유념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세로 만들기 이용하셔서요. 이 문서의 크기는 120에 80입니다. 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환경은 일러스트레이터 CC 2017 버전이고요. Ctrl I 키를 눌러서 눈금자를 꺼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바늘꽂이를 그리겠습니다. 바늘꽂이는 이렇게 곡선에다가 밑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고요. 먼저 위에 있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원형 도구를 이용할 텐데요. 색깔 없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약간 널찍하게 얘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주세요. 한번더 Ctrl D를 누르면 마지막 한 작업이 반복이 됩니다. 중간에 것만 살짝 올려보죠. 그리고 나서 이세 개를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치겠습니다. 색깔을 넣겠습니다. 색깔은 그라디언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유형을 선택하셔서 선형으로 넣으시고요. CC는 이 테두리에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요. CS6 이하는 그렇지 않죠. 면에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죠. 색깔을 넣겠습니다. 왼쪽 하단 선택하셔서 CMYK 선택하시고 M이 90, Y가 80, 나머지는 0인 색상이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하셔서 여전히 CMYK 하셔서 M이 20, Y가 50짜리 K는 0이 되겠죠. 선택해 줍니다. 밑에 이렇게 휘어진 애는 저는 선분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선분을 그려주시고요. 이 선분의 색상은 70, 80. 네, 이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께를 저는 이제 한14 정도. 이렇게 두껍게 14나 15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서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좀더 두껍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약간 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펜 도구로 점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얘를 살짝 내려주시면 일단 이렇게 휘어있는 V자가 되죠. 근데 저는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고정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네,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선이 아닙니다. 선을 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오브젝트라는 메뉴에서 확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장에서 칠과 획을 모두 확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면으로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점만 찍어주면 되겠죠? 네, 둥근 사각형 도구에 흰색을 선택하셔서
위치. 네, 흰색 원을 이렇게 그려서 완성을 해 보시고요. 아, 사이즈를 제가 안 맞췄네요. 전체 선택을 하셔서 약간 사이즈를 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한 25mm 이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일단 제가 그룹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핀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일단 핀 하나를 선분으로 이렇게 그려 놓고요. 선분의 색상은 K80이네요. 80으로 네, 0.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네개 하시고 하나는 40, 20이네요. 세 번째 것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위치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늘꽂이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거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